밤사이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굿뉴스로 작용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한 주를 보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지난주에 보여줬던 하락폭 어느 정도는 다 만회를 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사인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4만 선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1.4%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2.34%, S&P 500 지수 1.6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지난 블랙 먼데이 때의 장중 저점을 기준으로 약 8%가량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의 낙폭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밤 사이에도 좋은 지표들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휴장했을 때에 미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라는 소식 접했을 텐데요. 밤사이에 7월 소매 판매가 1%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범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7천 건 감소하면서 7월 초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호조를 의미하는 굿뉴스들이 시장에도 동일하게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전체적인 종목들도 상승, 초록불을 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좀 침체 우려에 타격을 입었었던 대량 소비재 섹터도 3%가량의 섹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주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가량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4%가량 오르면서 시총 3조 달러대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반도체주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0.7% 올랐고요. 메타가 2%, 아마존도 4.4%, 테슬라가 밤사이에 6% 이상 올랐는데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날 침체 우려가 내려가자 연착륙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기록을 해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4%가량 올랐죠.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AI 테마주가 다시금 달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체가 된다면 AI에 대한 과대한 투자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AI가 실적에 잘 찍히고 있나라는 우려에 AI 테마주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괜찮을 것으로 보이자 다시금 달리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해서 재량 소비재, 소비주로도 지금 시선이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4% 오르면서 약한 가이던스에 따랐던 주가 충격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소비재, 유통주까지도 함께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는 테슬라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6%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날 포드,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주 함께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강한데 그 가운데서도 7월에 특히 자동차가 잘 팔렸다, 판매 지수가 좋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자 자동차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요일장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가 되겠는데요. 6.58% 강세를 보였죠.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못 미치거나 부합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소비
흐리가 이어질지는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도 이날 정말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 6.8%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호실적 기록했고요. 인력 7% 감원할 계획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력을 감원한다, 즉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경기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만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이 그래도 높은 매출, 높은 순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 절감에 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까지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번스타인이 탑 아이디어 최선호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과 광고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마진 확대도 꾸준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JP모건이 포커스 리스트, 결국에는 최선호주다라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AI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델이 가지고 있는 서버와 저장 부문을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면서 델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밤사이에 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울타 뷰티는 헤드라인에서 아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타 뷰티에 대한 신규 투자에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이 확인된 점이 긍정적이다라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밤사이에 역시나 11%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다 팔았다, 이제 애플은 더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군데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중 비중 탑10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애플과 코카콜라의 주식 수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4억 주씩 딱 숫자를 맞춰서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카콜라 하면 워런 버핏의 정말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유명한 종목이 바로 되겠죠. 절대 팔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그와 똑같은 4억 주를 애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추가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애플 비중 지난해 말에는 50%였는데 이번에 대거 축소하면서 30%로 비중이 축소가 됐었죠. 그리고 애플을 팔았다라는 소식에 놀라서 애플의 주가 크게 내리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더 팔진 않을까라는 추가 우려까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4억 주라는 그 4억이라는 숫자에서 아 여기서 다 판 것 같다라고 지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 또 워런 버핏의 이전 말들로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말들 좀 적어와 봤습니다. 코카콜라는 멋진 기업이고 더 멋진 기업은 애플이다. 즉 애플에 대한 성장성이 예전만큼 정말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한 것이지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카콜라보다 더 멋진 기업이라는 점에서 4억 주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까,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를 보유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한 만큼 버핏의 애플 사랑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애플을 매도한 돈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을 매도한 가운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 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의 지분은 0.1%씩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닐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애플
애플에 대한 추가 매도 우려는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주목해볼 이슈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하루 쉬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증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요일 증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보여줬었던 이 블랙 먼데이에 대한 공포의 기억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주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회복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에도 코스피는 0.8% 증가하면서 2640선까지 터치를 해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1.5%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776선까지 어느덧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특히나 더 긍정적이었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지 리스트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 쪽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투톱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중동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를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날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이 3위와 4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에 MSCI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 그대로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냈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파마리서치가 오랜만에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힘을 입었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주들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있었고 앞으로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라는 실적 기대감과 함께 파마리서치 이날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긍정적인 이 실적과 또 하반기에 지속적인 수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관심 받는 종목들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순매수 상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도 조금은 실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이날 나왔었죠. 다만 태양광이나 CS윈드처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는 수치들이 공개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CS윈드는 특히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턴어라운드가 나왔죠. 실적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CS윈드도 이날장에서는 함께 반짝이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SDI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400억 규모로 이 반도체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부각받은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 업종과 이슈단에서는 수요일장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제와 진단키트, 마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 2주 동안 관련주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제 쪽에서 보시면 그린생명과학이나 셀레믹스, 셀리드 같은 종목들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 전날에도 상한가 갔는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도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엠폭스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날장에서도 20%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고요. 마스크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이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엠폭스 관련해서는 WHO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에 대한 우려감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로봇주들도 지난주 수요일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반도체 쪽을 먼저 보시면 그 전날에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라왔었고요. 그럼 지수 급등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속 시원하게 대응책을 내놓기 전에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가 한 차례가 더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청라 아파트 그 앞단지에서 다시 한번 벤츠 차량에서 차에 불이 났었는데 다행히 큰 화재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이날장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주보다는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상용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보핏은 이제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B2B로만 거래가 되다가 2019년 출시하고 나서 5년 만에 B2C로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요. 다음 달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공개를 됐습니다. SEC에 제출했던 이 13F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팔았고 그 판 금액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보니까 울타 뷰티라는 미국의 이 체인점을 매수를 했습니다. 울타 뷰티는 미국판 올리브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올리브영과 울타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을 먼저 보시면 둘 다 종합 뷰티 리테일러고요.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게 공통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차이점을 놓고 보자면 얼타 같은 경우는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올리브 영처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의 역할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리브 영은 중저가 제품 위주로만 판매를 하는데 얼타 뷰티는 명품 브랜드까지 입점이 돼 있어서 조금 더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얼타 뷰티 안에 최근 K뷰티 브랜드들의 입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K뷰티 브랜드의 공통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입점이 된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현재 얼타 뷰티에서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앞으로의 변동성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버핏이 보유한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시장 분위기 계속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된 관련주들 함께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 수요일에는 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코스맥스가 5%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얼타뷰티에 입점돼 있는 토니몰이나 이 라네즈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마녀 공장 또한 전장에는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관련주들 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 이어갈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애플의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삼성 보핏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애플 덕분에 로봇주들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애플카 사업을 접고 나서 애플은 이제 로봇에 집중하겠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선택한 바 있었죠. 탁상형 홈 디바이스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가운데 아이패드가 달려있고 팔다리가 붙어있는 로봇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이미 개발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천 명의 개발자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2026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격은 100만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새로 출시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가정용, 탁상형 이 로봇, 홈 디바이스 출시와 함께 오늘 로봇주들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의 상용화가 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날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보핏 덕분에 지난 수요일 긍정적인 로봇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미국에서 긍정적인 이 경제 지표가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함께 보시죠.